밥 먹을 거 사러 왔는데 간식. 근데 빼빼로 딱 그 굿즈 보니 딱 되더라고요. 12,000원? 근데 에코패 집에 많기도 하고 공룡 모양이라 애매한 거예요. 귀엽긴 한데 또 재질도 싼 거 같고 그래서 안 샀어요. 이번에는 예전에 산 옛날에 샀을 텐데 애매해서 아직 망설여져서 안 사고 놔뒀다가 안 팔리면 사고 팔리면 그냥 놔두려고요. 대신에 제가 마음에 드는 이 피규어 리뷰에 썼잖아요.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샀어. 뭐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? 한번 까봐야겠다 나. 비와. 비와 당신의 이야기. 요즘 죄송합니다. 울바퀴는 피규어 참여했어. 똑같은 시니카와 나오는 거 아니야? 두 마리? 되게 귀엽긴 한데. 이번에는 뭐 나오는지 다 아니까 토끼 나왔으면 좋겠어. 우사기. 과연? 네. 우사기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 나왔다. 예전에 이거 뽑았으면 했는데 이름이 뭐였어? 기억이 안 나. 이게 다 아는 건데도 기억이 안 나. 건망증 어떡해. 하늘 다르면 제가 이거 보시면은 종이를 펼쳐보면 안에 가르마? 이 이름이 가르마야? 가르마가 생기긴 했는데 뭔가 가르마가 있긴 한데 너무 귀엽다 진짜. 꽃이 꽃도 잘 보관하고 가서 라면하고 이런 거 좀 샀으니까 가서 밥나고 먹고 쉬면서 놀다가 일해도 하고 자요. 할렐루야. 너무 귀엽다 진짜. 바뀌네 얼굴도 막 너무 귀여워. 안 사면 손에 4,000원 정도예요. 너무 귀엽다 진짜. 이 갖고 싶었는데 뭔가 가르마는 안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안 나올 것 같았어. 그냥 똥손이라 절대 안 나오겠지? 했는데 드디어 나와가지고 두 번 만에 나와서 이틀 만에 너무 마음에 들어. 처음엔 치카 나왔는데 진짜 행복한데? 만족스러워. 집 가서 놀다가 일하러 갑시다.